머리도 감사할 일이 있다. 봉원종 장로님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다. 여성들은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 된다. 하나님께서 맨날 앞니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 거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주로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많은데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는데 세일 게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건가. 뭐 우리가 이마가 벗겨지고 머리가 없으면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서양 가면 그래도 어깨 힘이 좀 생깁니다. 왜? 서양 사람들을 보면 머리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만큼씩 파졌거나 아니면 훌떡 까졌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빡빡 밀거나 이러고 다녀요. 그래도 아주 선진국 사람들이 대머리더라고. 그러니까 대머리는 적어도 나는 선진국 사람이다. 하이칼라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머리숱 많은 사람들이 또 뽑을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자족감을 가지고 사셔야지. 그거 뭐 머리 없는 것 때문에 또 거기다 막 지붕하고 막 이렇게 지붕개량도 하고 그것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 한 사람이 옛날에 지붕개량해가지고 가발을 열심히 쓰고 관리를 아주 잘했는데 어느 날 그냥 세상에 천암댁이 갑자기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팬티 바지 입을 생각은 안 하고 가발 찾아다니면서 그냥 가발 덮어쓰느라고 천암댁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팬티고 가발만 덮어쓰느라고 난리더래요. 사실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예민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저보고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머리 갖다 심으라고 그럼 참 좋다고. 제가 이래봐도 뒤에 머리는 무성합니다. 그래서 전속 미용사인 남혜선 집사님이 항상 숯가위 가지고 숯을 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송태성 목사님처럼 끌어다 덮으면 엄청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송태성 지금 없으니까 2부 사이하고 내려갔어요. 그냥 모든 거 좋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다 불평거리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세요. 아름다운 생각 가지세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난 사실 어떤 때는 빡빡 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스님이 와서 설교하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그렇지 목사만 아니면 그냥 빡빡 밀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이남원 장로님처럼 그럼 몇 개 있어봤자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확 밀어버려서 아주 홀가분하죠. 여러분 본문은 뭐뭐하는 것이 뭐뭐보다 낫다,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법 패턴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더욱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서로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기능,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남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이름 속자가 어떤 자취, 어떤 인식과 인상을 주고 떠나고 싶으냐는 말이에요. 그저 그럭저럭한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살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 속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이런 분이었고 참 좋은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었고 귀감이 됐고 본받을 만한 분이었어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직분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답게 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답게 삽시다. 답게 살자는 얘기는 내가 목사이면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장로 권사 집사면 장로 권사답게 살아야 하고 자기의 본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답게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가 목사답게 살 때 존경심이 생기고 그를 높여주고 싶지 여러분보다도 못한 개차반의 삶을 산다면 그런 인간을 높이고 싶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이 직분에 걸맞는 답게 살 때 그분들에게 존경심이 생기지 그렇지 못한데 그들을 높여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다운 삶을 살아내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낫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덕성 있는 명망이 물질적인 부여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값진 향유를 가리키는데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이 향유는 아주 소중한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나 혹은 귀빈이 올 때 그 향유를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위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이 사람의 아름다운 행적과 행실은 기념적으로 이 이름이 소개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행실이었는지 만약에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움켜쥐기만 했다면 그 이름이 아름답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새가족 신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축복기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 80이나 된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께서 내 평생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전에 가기 전에 기념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몇백만 원 다니는 수천만의 돈을 내놓으면서 기념교회 세우는 데 써달라고 제가 듣지 않으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는 당신 이름과 아들 이름에서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었다는데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변했어요. 이건 내 이름으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분 80 노인이 무슨 재력이 있겠어요? 80 노인이 사업하는 사장도 아니고 직장 내 월급 받는 고정적인 수입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내 인생 살면서 내 일상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념비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그 아름다운 향유를 깨트린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또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는 답은 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쉽는데 그걸 또 하신다고 해서 그냥 자제하라는 마음으로 괜찮아요. 이거 한 번도 못하고 가는 인생도 많은데 괜찮아요 해서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하다 살다 가렵니까?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그냥 먹고 똥 싸는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다 가시렵니까? 오늘 지혜자는 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게 살고 영여롭게 영광 돌리며 살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이 한 여인이 수천만 원짜리 당시에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은 것처럼 우리의 발자취를 잘 남기자는 거예요.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는 거예요. 이것이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이름을 남기는 게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보배로운 기름을 아끼느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안수희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족구대회를 했어요. 연휴고 징검다리 연휴에서 많은 분들이 이동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고 100명이 넘는 남전대원들이 와서 열심히 실력을 겨루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상밖에 우리 교육자들 팀이 결승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족구를 못하면 교육자 팀이 결승에 갔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진표를 잘못 뽑아가지고 강팀끼리 만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 하나씩 떨어져 버리고 올라온 거예요. 한 번은 부전승으로 가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마이크 다잡고 오늘 교육자 팀이 우승한다면 내가 반드시 포상휴가를 보내겠다고 그러고 목표를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 언제 뭐 무슨 휴가 주실 거예요? 우리도 줄 거예요.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야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아,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어차피 휴무인데 그때 포상휴가 주시려고. 내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내가 첫 번째 먹었던 마음은 이거 우승하면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동남아에 보내가지고 며칠 쉬었다 오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어쨌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그래도 한 다섯 명 보내려면 한 300만 원 들겠더라고. 뭐 들을까 누구까지가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건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요까지 거. 우리는 한번 선포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지 공수표를 안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중심도 모르고 궁금해가지고 아, 뭐 무슨 휴가냐고 난리가. 아니, 이겨놓고 따지야지 이기도 못하면서 뭐. 아니, 이건 객분들이 한 얘기예요. 두 번째 아는, 그러면 국내에서 2박 3일이든지 이렇게 어디 가서 멀리 가가지고 먹고 쉬고 이렇게 오게 하느냐, 이 두 안 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졌어요. 나는 제발 집사님들한테 교육자들이 이기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 힘을 떨어주느라고 그들이 이기더라고요. 그건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아마 서상철 목사님으로 중심으로 한 선수들은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았더라면 죽기 살기로 할 걸. 아, 억울하다. 지금 뭐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어제 일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맘먹고 계신데 우리가 그 속을 모르고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서 받아 챙기지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나는 내심 무슨 뭐 진짜 이거 양심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딱 거기서 우승만 했으면 와서 검색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검색해서 끊으려고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준비와 자세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의 보배로운 기름을 움켜잡고 이거 가지고 부둥켜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이름, 덕망 있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염세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닙니다. 염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상을 염세주의라고 해요.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음 자체를 찬양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걱정에서 해방된 것으로 죽음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근심과 걱정, 수고로운 것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죽음은 인생의 안식이며 평안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은 곧 통과 의례처럼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마냥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만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출생을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시발점인 죽음 역시 참으로 복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출생이 괴로움의 시작이요 사망은 더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죽는 복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 믿고 죽어야 죽음 이후가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음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가대 하기 싫으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쉴 테니까 죽으면 다 이제 수고가 그친대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의 기록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과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호명되고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갈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행위록이 필요한데 그 기록이 나와요.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출석부, 교적부가 있지만 거기에 또다시 생활기록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명성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행위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배 한 시간 달랑 드리고 말은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 등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는 행위록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저 바깥에서 주차 안내하고 뭐 하면서 야단 법석을 피우는 거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행위록에 기록이 됐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다른 거 다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지고 하나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지 나는 그걸 믿고 이건 안 믿어 다 가짜예요. 믿으면 다 믿고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늘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를 주여 주님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많이 해요. 주여 주님 저도 뭐 주여 주여를 연발하고 다니는데 이 뜻이 뭐냐? 이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뒤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는 거고 주인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소유주가 바뀐 우리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의 뜻에 맞춰 주인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지시와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거였어요. 설교 후에 찬양을 선곡할 때마다 이 내용과 이거 뭐가 연결이 되는 이런 선곡을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뭐 그 많은 찬양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카피를 해서 반주한테 주었다가 일부 예배가 시작이 딱 됐는데 갑자기 내 생각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막달라 마리아 보면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상실에 무전 쳤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송은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 더블을 찬송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받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과 얼마나 매치가 잘 되고 정말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불렀던 그 찬송과 가사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 음미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설교에 선곡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한 곡 한 곡을 선곡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콘티를 안 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역사하는 인도하심 따라서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반주자들은 그냥 앞뒤 가리지 못하고 정신없지만 저는 오르지 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따라 결정하는 이런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데 관심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인즉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라는 말씀 같지만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으나 원래 뜻은 그 의미보다는 이 뜻은 뭐냐면 잔치집은 현실적인 세상 연락 이런 거라면 초상집에 가서 인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나도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언젠가는 이 죽음의 길을 따라가게 될 텐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교훈 받는 유익이 있으니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희락은 잔치집 웃음 우매자의 노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절로 4절에서 주는 말씀의 교훈은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그저 웃고 즐기지만 초상집에 갔을 때는 애곡하며 여러 가지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결국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교훈을 받게 돼요.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평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열애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게 죽음입니다.
이런 논조로 장례 예배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기 있는 목사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가시면 나는 싸늘한 시신으로 장례식장 냉동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초상집에서 설교하면 잘 먹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다 엄숙하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잔치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신난다 춤춰라 이러고 그냥 말광을 떠는데 초상집에 가서는 다 진지해요. 엄숙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 너희는 그렇게 연락하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바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을 찾는 지혜자는 이 교훈을 통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했던 자기를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만 찾아 현재의 즐거움만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이, 우리의 날 이런 걸 계수하게 해서 결국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인생이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살게 해달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히브리어는 게아라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영혼을 징계하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한 엄한 훈계를 가리켜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단에서 호된 훈계도 책망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냐 오냐 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타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인 한두 명 더 모이면 되니까 오냐 오냐 하고 좋은 말만 하자 이런 훈계가 아니에요. 이 따끔하고 중한 책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까다롭고 아주 예민하다고 그 비유 맞추느라고 그냥 적당히 개판 쳐도 내비두고 그냥 엉터리로 타락해도 내비두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아이고 떨어지지 말고 돈이나 잘 내고 그냥 왔다 갔다 숫자나 세워주면 감사하다고 막 이래 이런 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혼도 나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하지 다시 해봐야지. 잘못하면 책망도 혼도 나야 된다니까.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먹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섣불리 얘기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보따리 쌀까 봐.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딴 교회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절절절절 매고 눈치 보고 표정 어떻게 되나 이래 보고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 맞추고 해요.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여러분을 무시는 안 하지만 여러분 비유보다는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른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비유 맞춰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땠니라. 이게 무슨 뜻이? 일순간이라네요. 가시나무 불쏘시개를 말하는 거예요. 손 밑에 아궁이에다가 이거 불을 붙이게 불쏘시개 하다 보면 이건 호로록 타버리고 꺼져요. 저는 촌놈인데 시골에서 살 때 저 강변에
내값 그 강변에는 말이죠. 꾀방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름에는 파랗게 무서운 건데 가을에 되면 다 말라가지고 겨울에 이제 뼈다구만 남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그냥 다다다다다다 요란합니다. 그런데 한번 슉 바람 불고 지나가면 다 없어요. 흔적도 없어. 쉽게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 다 엄청 화려한 것 같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이것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지만 금세 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7절로 10절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먼저 타막을 멀리하라. 그래서 타막. 타막은 히브리어로 오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탐욕스럽고 포악한 강탈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것 가운데 탐심이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 숭배래요. 십계명의 첫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신 우상, 무슨 뭐 돌부처처럼 무슨 형상을 안 만들었지만 형상 없는 우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도 얻어야 되겠지만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돈도 모아야 되겠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전부 이게 탐심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끌려다녀요. 그래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가지고 코가 껴서 끌고 다닌 대로 끌려다녀요. 이건 세상의 종이고 물질의 종이고 명예 종이고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끌려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저 말씀에 끌면 네, 말씀 명령은 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 간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 척하고 주여 주여. 뭐 신문에서 뭐 글을 좀 달라고 해서 내가 그거 쓰려다 말았어요. 예수님 없는 목사들 7년 동안 학습해서 얼마든지 목사 일할 수 있어요. 배운 거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마치 세습무당처럼 학습무당들 무당 배워가지고 원래 귀신이 임해서 내려서 그래서 강신무가 있는가 하면 학습무대. 그래서 내가 강신무 학습무 얘기하면서 그런 글을 좀 쓸까 했는데 야, 그거 참 신경 쓰이더라고. 목사들이 보면 아주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 오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다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뭐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그러니까 뇌물은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 지혜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거짓말하게 한, 삐뚤어진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해가지고 부정하게 하려고 뇌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 뜻이에요. 뇌물을 멀리해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라. 뇌물을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말을 굳게 한다. 거짓말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주어가 자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부 주어가 자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어가 항상 주님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부 주어가 주님이야, 주님. 이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됨을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옛날 타령만 해요. 과거 타령만 해요. 그러면서 더 깊이 말하면 믿기 이전의 삶, 그 타락하고 배역했던 세속적인 삶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한 잔 걸치고 여기다 군불 떼고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한 판 벌릴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덜미를 잡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우리 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교회 그냥 다니나요? 헌금하잖아요. 또 돈 주고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돈도 안 들어가고 고생 다 하면 편할 텐데.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이면 돈 주고 사서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타령하지 말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현재 신앙은 엉터리인데 과거 신앙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마 타령하고 가마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요. 옛날로 회귀하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생활 믿기 이전의 삶, 그 옛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신앙은 언제나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미래의 목표와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달리고 또 노력하고, 이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는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의 음성에,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